좀 어떠신가요? 여기 지금 이틀째잖아요. 네. 네. 지금요? 반성하는 것도 많고, 저건 이상한 거 아닌 것 같은데, 그런 것도 많은 것 같아요. 남편분이 아이들 키우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뭔가, 단지 이제 애들이 커가면서 훈육법이나 놀이법이 너무 좀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완전. 어떤 부분들이 그렇게 느껴지나요? 이제 상담을 통해서, 육아 상담을 한번 받은 적이 있는데, 전문가에게? 네네. 그 훈육이 너무 둘다 허용적인 부모라고 이렇게 진단을 받고 훈육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이제 훈육을 하겠답시고 애들이 조금만 문제가 있어도 바로 방으로 데리고 들어간다거나 바로 제지를 한다던가. 그러게 저는 안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딸을 키우거든요. 네. 훈육 그거 방에 들어가서 해야 되는 건 해야 되는 거예요. 제 딸도 막 울고 토하고 이러면은 제가 방으로 데려가요. 만약에 방에 들어가서 때렸다고 하면은 문제가 되죠. 아이가 울지도 않았는데 격리를 시켰다고 해도 문제는 돼요. 네, 그렇다 그러면은 아버지가 한 방식은 컨설팅에서 하라는 대로 한거 아닌가요? 인생이라는 게 이론대로 되진 않잖아요. 유도리 뭐 그런 게 필요하잖아요. 그거에 맞춰서 상황에 맞춰서 조금 바꿀 순 있지 않나. 그래가지고 지금 아이들이 아주 어떻게 보면 참을성 있게 떼쓰지 않고 잘하고 있나요? 왜냐하면 제가 아이를 보고 왔어요. 아, 네네네. 어때요? 궁금해요. 아이가 워낙 밝아요. 애들 너무 예쁘잖아요? 네, 너무 너무 예뻐요. 예뻐요. 너무 예쁘고 애들이 밝아요. 네, 맞아요. 네, 그리고 어른들을 눈치 보는 것도 있어요. 눈치 봐요. 응.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 안녕하세요. 할아버지는 저기 선생님한테 저. 그리고 제가 할아버지 할머니랑 이렇게 같이 좀 이야기를 나누니까 애들이 경계심을 풀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장난이 과해져요. 아, 그렇구나. 그럴 수도 있겠다. 같이 가니까. 왜 그럴까요? 편해서? 아니죠. 훈육이 안돼 있어서 그렇죠. 장난이 심한 거야? 본인들의 행동이 어른들에게 기분이 나쁠 수 있다거나 예의에 어긋날 수 있다는 거에 대한 교육이 안돼 있어요. 훈육은 교육이에요. 근데 저 애들이 저런 식으로 자라게 되잖아요. 그러면 자기중심적으로 자라나요? 타인을 이해 못해요. 공감 못해요. 그러면 애들은 사회적인 역할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냥 방임 상태예요. 지금 훈육을 잡아줘야 된대요. 딸들이 나이 들어서도 엄마 아빠한테 의존하면서 엄마 아빠가 문제 다 해결해 주기만을 기다리면서 이렇게 막 이렇게 목매달려 있으면 좋겠어요? 아니, 전 못할 것 같아. 그러면 일단 나부터 그러지 말아야 돼요. 네, 본인은 진짜 그냥 어떨 때는 되게 어른스러운 모습이 있다가도 어느 순간 보면 완전히 찰부지 어린애가 돼요. 그러니까 앞뒤 생각 안 하고 그냥 감정대로 해버리는 거예요. 이거 안 돼? 짜증나. 가심 가지 마. 그래 버리면 애들도 그 그대로 쫓아요. 정신 차려야 돼요, 진짜. 내 철부지 어린이가 아니니까, 이제는. 아, 왜 이렇게 좋아해요? 좋아하는 게 아니고, 그냥 저는 막 DM이 오잖아요. 모르는 사람들에게 댓글도 달리고, 그럼 저의 마음을 다 알아주는 거예요. 몇백 명이 공감을 해주는 거예요. 나도 그런 적 있는데, 나도 힘든데. 그래서 올렸는데, 제가 이상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거기 사람들은 다 저를 공감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힘들 때마다 올리면 사람들이 나도 저 생각인데 이러면서 막 공감을 해주고 그러거든요. 자, 하나만 네. 물어볼게요. 인스타에 올리는 글이랑 거기서 받는 공감은 성숙한 어른으로서의 내용과 공감이에요? 철부지 어린 아이로서의 내용과 공감이에요? 굳이 따지면 비율을 더 따진다면? 철 없는 모습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거기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근데 내가 SNS를 한다는 건이 철부지 어린아이한테 막 양분을 공급해가지고 막 키우는 거예요.
근데 나는 이제 철부지 어린아이로서의 역할을 할 시기가 지났죠. 그럼 너는 이제 조금 잠잠히 있어. 내 마음에서 너는 아주 작은 부분이야로 가야 돼요. 욕설하는 영상 보셨죠? 네. 근데 그거보다 더 심하게 욕설하실 때도 있으시죠? 있었었어요. 지금은 아니에요. 그게 아동학대에 해당된다고 생각하신 적 있어요? 애들한테 직접적으로 욕설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동학대는 아닌 것 같아요. 아직 어리기 때문에 그 나쁜 말인지 모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긴 해요. 지금 나이가? 만 4살이요. 욕설이 나쁘다는 걸 모를까요? 그 단어를 처음 들었으니까. 모를 때 배우는 게 더 정서적으로 안 좋은 영향을 미치겠죠. 아이들이 따라하기도 쉬울 거고요. 욕설에 대해 가지고는 조금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엄마가 더 이상 엄마의 역할을 못하게 되는 수가 네. 있어요. 저 혼잣말로 하는 거니까 전혀 문제될 게 없다고 생각을 하면서 살아왔는데 그게 다 노출되고 있다고 애들이 귀로 듣고 그거 더 빨리 습득할 수 있다는 생각에 그것도 아동학대로 크게 들어가는구나 또 한번 배웠어요. 자, 제가 아까 전에 본인의 부모님을 만났다는 걸 들었나요? 제가 긴급하게 필요할 것 같아서 부모님을 좀 뵙자고 했어요. 네네. 네. 원래부터 책임감은 상당히 부족한 것 같아서요. 자제력도 상당히 부족하고요. 참을성도 많이 떨어지고요. 부모님께서 많이 챙겨주셨죠? 예, 그 당연하죠. 설마 부모라서 할 그래도 그렇게 일입니까? 많이는 아니고 기본만 한 것 같은데. 부모님들이 너무 허용적이세요. 그렇게는 안 키운 것 같은데. 너무 허용적이세요. 아니, 애를 키우다 보니까 스트레스가 심해서 그래요, 지금. 애 키우는 건 앞으로도 계속 스트레스예요. 근데 쌍둥이라 두 배잖아요. 근데 두 배니까요. 그거 갑자기 한 명으로 줄어요, 나중에? 네, 좀 크면 클 때까지 두 명이에요. 아, 네. 근데 그냥 그걸 막연하게 아, 시간 지나면 좋아지겠지, 쌍둥이가 크면 좋아지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 돼요. 그렇죠. 아닌 건 아닌 거고 고칠 건 고쳐야 돼요. 네, 네. 지금 제가 딱 보니까 느껴지는 게 딸이 나 자신 같죠? 맞아요. 네, 딸이 잘 안 되면은 내가 잘못되는 것 같고 딸이 잘 돼야지 나도 잘 되는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딸한테 싫은 소리를 못 하세요. 예. 그러니까 지금 딸이 아직까지 철부지 어린애로 크는 거예요. 그렇진 않은데. 근데 완전히 딸만 심각한 거예요? 9할이 딸이에요. 1할이 3이에요. 아, 그 정도예요? 다른 사람 같았으면 못 살아요. 성격이에요, 사위도. 사위처럼 저렇게 다 챙겨주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성격이라니까요, 그 사람. 그러니까 그게 성격이니까 그런 이런 성격이 없대니까요. 이거 큰일 났네. 이거 딸, 이거 완전히 딸만 완전히 밑으로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이거? 부모님이 마음을 여기서 독하게 같이 먹지 않으시면 딸은 조금 좋아지려고 그러다가 다시 망가질 거예요. 그 정도로 막판인가요? 막판이에요. 엄마가 보는 입장에서는 그 정도는 아닌데. 왜냐면은 고슴도치도 내 새끼는 눈에 넣어도 안 아파요. 그게 부모예요. 부모님이 따님한테 너무 허용적이셨어요. 지금도 그래요. 뭐가 있으면 부모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죠. 본인이 이제 어린애가 아니에요. 그 누구의 철부지 딸이 아니라고요. 나는 이제 엄연히 어른으로서의 엄마의 역할을 해야 돼요.